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금요일은 타케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있었고 우주항공청 개천까지도 이슈가 있는데 과연 대표님께서 어떠한 말을 또 들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코멘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코멘트 인사는 SK 하이닉스의 권원우 부사장의 코멘트를 들고 왔습니다. 5월 한 달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달랐는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HBM이었습니다. 네, HBM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사실 모건스탠리도 네. SK 하이닉스의 이름을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빼놓았더라고요. 네.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글로벌적인 위상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네. HBM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HBM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네.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사장급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네.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걸 간담회 주요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다가 사실은 요 멘트가 이제 가장 요 사안에서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권원호 이제 SK 이제 그 하이닉스 HBM 담당 부사장인데 이분의 부사장인데 HBM P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 부사장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간담회에서 그 나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HBM의 초기 기술 그리고 HBM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이제 기술적 발전을 갖다 담당하는 부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PI인데 그 PI가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짚이는 게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자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문의했더니 뭐 대입이라고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PI라면 뭐냐면 그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에서 가장 책임을 지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PI라는 단어는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실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 SK 하이닉스가 이제 PI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HBM이 초기부터 사실 열심히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를 해왔던 풍토랑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PI라는 이제 직함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HBM 자체가 작년부터 엄청난 이제 각광을 받고 매출을 올리고 이 매출을 올린 것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향배를 가르는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보였지만 그런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HBM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실험실 수준에서 열심히 다뤄야 될 것이지 이것이 사실은 기업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여전히 남아있다. PI라는 그 직함 내에. 하지만 PI가 사실 중요하고 이것이 SK 하이닉스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좌우했기 때문에 부사장 직함이 있고 부사장 직함에 달고 계신 분이 간담회 나와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결국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은 HBM 자체가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 기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여전히 이제 다듬고 개발할 분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이 꾸준하게 지속되면서 오늘의 이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HBM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데 네, 예. 어떠한 사람이고 좀 진두지휘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네. 가장 우리가 그 업계에서 이제 유력한 분은 누가 있냐면은 네. 이제 그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SK라는 이제 사명을 달기 전에는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는 뭐였냐면은 현대전자랑 LG 반도체 합쳐져서 이제 하이닉스가 탄생을 했는데 그 하이닉스 시절부터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월급이 뭐 엄청나 1년 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회사를 갖다 청산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 인수를 했는데 하이닉스 시절부터 꿋꿋하게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지키고 나중에 SK로 인수한 당시에도 하이닉스 대표였던 박성호 부회장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오늘의 이제 HBM을 꽃피운 가장 큰 이제 공신을 꼽는다면 이제 박성호 부회장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SK로 인수한 다음에 박성호 부회장의 바턴을 받아가지고 SK 하이닉스의 대표이사로서 또한 이제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SK 하이닉스 연구개발과 경영을 갖다가 총괄 진두지휘한 이제 이석기 전 대표
보통 이렇게 두 분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CEO 레벨에서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HBM을 갖다가 미리 이제 그 근간을 잘 마련하고 그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SK하이닉스랑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다,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미래를 보면서 꾸준히 투자했고 삼성전자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이제 권오노 부사장의 멘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권오노 부사장의 멘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속성이라는 거는 영리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꾸준히 기다리고 그 인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력을 배치하고 자금을 투자했으면은 거기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을 올리지 않는데 권오노 부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부터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결실한 결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 부회장이나 이석기 전 대표나 사실 꾸준히 기다렸다는 거냐면 지금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다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감지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앵커 질문하신 거랑 반추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 자체 보면 HBM 자체를 먼저 개발한 것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HBM1은 삼성전자 먼저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냐면 아 열심히 개발하는데 사가는 데가 없다. 의미 있는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9년도 말에 HBM 연구를 갖다가 중단하고 팀을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챗GPT를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제발 그 HBM3 좀 다오 해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말권을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완전히 독식을 하면서 작년 4분기에 극적으로 이제 그 영업 이익을 내고 1분기, 2분기에 들어서 영업 이익을 잘 냈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팀을 해체시켜라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이제 비극을 갖다가 그 잉태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삼성전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인물이 누구일지도 궁금한데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네, 그 당시 네. 이제 삼성전자 그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이자 부서장이었던 분이 이제 김기남 이제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기남 부회장이 사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은 김기남 부회장의 평소 행보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친구들도 삼성전자 다니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김기남 부회장만큼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어떤 모험을 하고 진취적인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을 수송하는데 아주 최고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권오연 부회장의 바톤을 이어서 권오연 부회장이 이제 2017년도 10월에 갑자기 퇴사를 하거든요. 갑자기 퇴진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온 분이 김기남 부회장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의 역할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 많은 쇼티지가 나는 바람에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업이익이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김기남 부회장이 오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또한 적절한 시기에 왔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가장 고점에 치고 올라가니까 김기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고삐를 죄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김기남 부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19년도에 HBM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반도체처럼 엄청난 치열한 게 R&D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6개월만 뒤쳐져도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2019년도에 없앴는데 SK하이닉스가 2023년도 각광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2022년 여름부터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타. 그러니까 빨리 HBM을 되살린다는 것은 22년 여름부터 알았을 텐데 그런 최소한 2년이 뒤쳐졌을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년이나 뒤쳐진 상황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는 너무나 이제 뒤쳐졌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경기현 그 때문에 경질됐는데 경기현 대표가 우리 HBM 내놓는다, 엔비디아 납품한다 했지만 두 번이나 이제 말을 했지만 성공을 못한 이유가 이미 뒤처진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이제 비극을 양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없는 자원이지만은 일부를 갖다 떼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19년의 그 선택이 조금은 다른 주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속적인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 들려줄 것이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종료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인사의 말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이슈들을 많이 몰고 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다 지금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UAE의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룹 총수들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UAE랑 경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했던 계기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UAE에 이제 바카라 원전을 수주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크게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뭐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UAE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총수들 말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총수를 만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총수가 사실 UAE라는 부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뭐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누가 더 전화를 했느냐, 한 번 더 직접 얼굴을 봤느냐가 따라서 많이 향배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UAE가 중점을 두는 이제 많은 분야도 사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수들이 당연히 UAE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누구만 만날 수 있었느냐? 그걸 UAE 대사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만나주세요. 그게 아니고 UAE 대사관에서 한 명 한 명을 다 의논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만났다고 다 일부러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UAE 대통령과 같이 이제 면담을 한 재계 총수들은 그만큼 UAE랑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은 UA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나라가 직접적 영향을 맺었던 것이 이제 그 원전인데 원전 말고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 많은 언론에서 UAE 이번에 특수해서 어떤 걸 꼽냐면 방산을 꼽았어요. 그러면 방산을 꼽았는데 방산의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방산의 특수성이 뭐냐면 방산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 대 국가의 기업 간에 서로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산의 특수성상 방산은 반드시 외교 안보 방위란다 말문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정상끼리 승인을 해야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말에 사우디를 갔다 오면서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우디의 방산 체계를 바꾼다고 최소한 두 번 이상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종목은 얘기 안 했어요.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어떤 무기가 어떤 이제 방산 제품이 사우디에 들어갈지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의 외교 안보랑 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가장 주목받은 종목이 무엇이냐면은 LIG 넥스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LIG 넥스원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실제 LIG 넥스원의 큰 수주가 발표가 됐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방산의 특수성상 그런 외교안보의 어떤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이 어떤 제품을 우리가 수출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는데 시장에서 분석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STS로 어떤 기관이 매집을 했는지 보시면은 아, 이 종목이구나라고 보시고 그대로 이제 미리 사시면 그다음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방산의 특수성이고 두 번째 원전인데 당연히 UAE 원전인 UAE가 두 번째로 또 원전을 추가로 수주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네. 특수한 상황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산업부에서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는데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UAE랑 한국이 서로 동반자 관계로서 제3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이 잘 안 다룬 분야인데 네. 제가 산업부 보도자료 하나를 보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안 다뤄지 하면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UAE가 원전이라는 걸 한번 경영해 봤고 원전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 원전을 갖다 수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원전을 지원해 주는 게 UAE가 무엇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UAE가 뭐 R&D가 우리나라 뛰어납니까? 아니죠. 돈을. 당연히 돈을 네. 지원해 준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유망한 좋네요. 스타트업이 네. 사실 진짜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UAE가 원전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자금을 대겠다. 이런 맥락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UAE가 원전에 자금을 대고 당연히 한국이 한수원을 갖다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뭐 두산 에너메이트,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데가 실제로 건설을 갖다 지으니까 같이 맞물리면서 R&D 쪽은 기술 쪽은 한국이 맞물리면서 세계 곳곳에 원전을 짓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랍 국가 중에 최초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맺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만 여기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MOU다. 예. 이거는 깨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깨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네.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의 MOU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최고의 수뇌부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MOU를 체결했던 거는 설령 UAE가 뭔가 그 정상이 떨어질지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챙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말한 건데 실무진한테 야 UAE랑 MOU 체결한 게 어떻게 됐냐? 지금 상황이 좀 잘 안 돼 진척이 느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겠죠. 그럼 우리가 아쉬워서라도 추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역시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떠한 MOU를 맺는지, 어떠한 외국과의 관계를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불확실성 해소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난점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네.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을 갖다 줄이는 가장 큰 요소가 정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책은 해당 정권이 정부가 유지하는 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 투자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 신문기사를 봐야죠. 근데 만약에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직접 보신 분들은 하고 확인하신 분들은 어떤 게 좋냐면 네.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의 보도자를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서 일일이 다 보도자를 보시면 돼요. 제목만 보고도 다 읽을 필요 없고 아 내가 투자 아이디가 이거 관련했구나. 아까 말씀드린 UAE가 한국과 동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던 건 언론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보도자를 보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시면은 또 보다 한 발 먼저 그다음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 투자와 종목에 대해서 확실성이 가지기 때문에 설령 흔들려도 나는 거기에 손쉽게 이제 마음이 녹거나 매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언제나 이게 녹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네. 실제로 알고 실력이 있는 만큼 흔들리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직접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거두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추천 말말말 시간을 통해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